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극장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기저질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의 어르신들께 치명적인 건강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발생에 따른 노인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의 장기요양기관 대응 요령을 강조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입소자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현장 점검과 함께 미세먼지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미세먼지 대응 현장 점검에서는 현장 점검표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의 비치, 미세먼지 담당자의 지정뿐만 아니라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의 이행 등 관련 사안을 정확하게 점검하여야만 하고요. 미세먼지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 요령도 숙지하고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확실한 예방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를 이기는 민간계층 건강보호수칙에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요양기관 대응 요령, 그리고 현장점검 사항의 내용까지 어르신과 종사자분들 다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미세먼지를 이기는 민감계층 건강보호수칙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작은 입자, 호흡기로 침투하는 미세먼지예요. 자,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로 침투를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으로 아주 위험한 내용입니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호흡한다는 것은 우리 건강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겠죠. 자, 이 미세먼지 과연 누구에게 더 위험할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는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어르신 등 면역력이 약한 계층의 분들께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심내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천식 등의 기저질환자분들께 더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러한 분들,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한 민감계층 분들의 건강수칙을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민감계층 분들의 건강을 위한 수칙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수칙을 보시면 첫 번째는 미세먼지 예보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미세먼지 예보를 직접 확인하시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종사자분들 중에 한 분을 미세먼지 담당자분으로 지정을 해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담당자분께서는 미세먼지 대응 요령에 대해서 어르신과 종사자분들께 교육도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예보를 상시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미세먼지 단계에 따라서 어르신들께 숙지를 시켜드림, 또 종사자분들께 숙지시켜드린 대응 요령대로 행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세먼지 담당자분과 함께 우리가 미세먼지 예보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단계별로 발령이 됐을 때에
우리가 외출을 자제하여야만 되겠죠. 외출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있을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기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이 악화돼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데요. 기저질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착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상이 혹시라도 악화가 된다고 하면은 빨리 병원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계별입니다. 단계별 대응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장기요양기관에서 미세먼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내용을 보시면 각 단계별 대응 요령은 이전 단계의 대응 요령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총 6단계를 말씀드릴 텐데, 자, 2단계는 1단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3단계는 1, 2단계의 대응 요령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6단계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전 단계들의 대응 요령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자, 먼저는 평상시에 우리가 대응 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평상시에 지금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미세먼지 대응 요령 교육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르신과 종사자분들 같이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을 숙지를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거죠. 그래서 예보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주의보나 경보는 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인데, 자, 여기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고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계속 받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 문자 메시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단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니까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숙지하고 있던 대처 방안대로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평상시에는 어르신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을 해두고 시설 담당자와 함께, 시설 담당자가 어르신과 종사자분들께 교육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어르신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기 오염에 대한 피해 예방, 그리고 대응 조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 영상을 보호자분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 또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공유를 해 주시면 보호자분들께서도 이 대응 요령을 숙지하시고 시설에서, 기관에서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행동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상시에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다음 그 단계에서도 이어지니까 꼭 숙지하세요.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관리 대책을 우리가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자, 관심 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위생 점검과 건강에 대한 체크, 그리고 응급조치 요령을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있어서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 대책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계획과 관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 KF80, KF94, KF99 같은 거, 그리고 상비약에 대한 부분을 비치를 해두고, 비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식염수나 아토피 연고 같은 것들인데요. 특히나 미세먼지는 보건용 마스크하고 가장 주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보건용 마스크를 꼭 비치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에 실내 미세먼지 유지 기준을 준수하는 게 필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은 PM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PM10은 미세먼지라고 읽습니다. 미세먼지 100 마이크로그램 퍼
3제곱미터 이하라고 읽고요. 자, 이 기준을 준수하고, 그리고 권고 기준이 있어요. PM2.5가 있는데 PM2.5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 70마이크로그램 퍼 3제곱미터 이하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은요, 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준수하여야 되는 부분을 권고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상시의 대응 요령을 보셨고, 이어서 1단계 상황을 보실 텐데, 자, 이 1단계에서는 고농도 예보 단계예요. 자, 이 고농도 예보 단계는 이길 예보 나쁨 이상의 단계입니다. 자, 나쁨 이상은 미세먼지 8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초미세먼지 3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일 때를 얘기하고요. 자, 이때에는 평상시의 대응 요령을 포함을 하면서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그리고 행동 요령을 공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시설 내에 종사자분들과 어르신분들께 안내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요. 에어코리와 제가 우리가 평상시에 가입을 해두는 문자 서비스, 그 안내 서비스를 가입을 해두는 주소죠. 에어코리아 www.aerkorea.or.kr, 그리고 우리 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군데를 통해서 미세먼지 예보 상황과 농도 변화를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를 보시면요, 고농도 발생의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농도 발생 단계에서는요, 해당 지역 인근 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자, 시설 담당자는 이때에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관에다가 어르신과 종사자분들께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동 요령을 또 교육하거나 안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외출 자제나 외출 시 마스크 쓰기, 그리고 도로변 이동 자제라든지 깨끗이 씻기 등이고요. 마스크 착용 시에 호흡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의 의사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활동을 자제하고요. 실내 생활을 권고하는 단계가 되겠고, 바깥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고 창문을 닫고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제가 말씀드렸죠. 평상시 그때의 관리 대책을 수립해 놓으셨잖아요. 그 수립한 관리 대책을 이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질 관리를 물걸레질 청소 등으로 해주시면 되는 단계가 되겠죠. 자, 2단계에 이어서 3단계로 가보시면은 주의보의 단계예요. 자, 이 주의보의 단계에서는 평상시, 그리고 1단계, 2단계를 포함하면서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3단계 주의보의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단계로 가보시면요, 경보의 단계예요. 자, 이 경보의 단계는 해당 권역의 미세먼지가 PM10은 미세먼지라고 했죠. 미세먼지가 3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예요. 초미세먼지가 1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2시간이 지속될 때인데요. 자, 이때에는 평상시 1, 2, 3단계의 대응 요령을 포함하면서 질환자에 대한 파악과 진료 같은 부분에 특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질환자가 혹시 발생하진 않았는지, 질환자가 혹시 발생했다면은 빨리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연계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4단계 경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단계로 가시면요, 자, 이번에는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 해제되는 단계예요. 자, 해제됐기 때문에 해제에 따라서
기관별로 실내와 실외를 청소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를 실시해 주시고 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해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연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단계를 가시면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보고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이때에는 노인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들이 관할 시군구의 담당 부서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는데 시군구에서 먼저 기관으로 미세먼지 발령에 따라서 조치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하는 안내문을 공문을 띄울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문을 받으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조치하신 내용을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참고 삼아서 시군구 담당 부서는 시도 담당 부서로 그리고 시도 담당 부서는 시도 환경 부서와 보건복지부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총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셨는데요. 민간 계층의 미세먼지에 대한 그 건강 수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단계별 행동 요령에 대해서, 대응 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미세먼지 대응 현장 점검표의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점검해 주실 내용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배포된 대응 매뉴얼을 시설에 비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이 대응 매뉴얼은 비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응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르신과 종사자분들께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단계별 대응 요령과 또 민간 계층의 그 건강 수칙에 대한 부분을 또 숙지를 하셔서 시설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응 매뉴얼도 비치되어 있는 대응 매뉴얼도 꼭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시설에는 미세먼지 담당자를 꼭 지정을 해두시고요. 그 미세먼지 담당자 분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꼭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정화 장치 작동 및 청소 등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대기질 그거를 설치를 해서 안내를 또 받으시고 안내 메시지를 또 에어코리아에 가입을 해서 문자 서비스로도 예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을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하시고 미세먼지가 단계별로 발령이 됐을 때에 우리가 대응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발생 대비 소요비품, 마스크 같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실히 구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또 활용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검자의 종합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점검한 내용 외에 기관의 시설에 꼭 필요한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합의견에 담아 주셔서 우리 대표자님께 또 그리고 시설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설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요령 그리고 건강수칙 그리고 현장 점검에 대한 내용들까지 살펴봤고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장기요양기관에 어르신과 종사자분들께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리고 대응 요령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두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